너는 지금 어떤 상황이야? 저 가정이요? 응. 아, 선생님 저 이행 발표한 거 보고 카톡 주셨잖아요. 힘내라고. 기억 못 하시는 거 아니시죠? 기억 못 하신다. 기억 못 하신다. 저 막 보고 막 울었는데. 저 이혼 발표하고 2012년도에 정확하게 이혼을 했고 우리 아이를 혼자 키웠고 지금 25살이에요. 네. 얘가 25살? 25살. 어머. 근데 그때의 딸의 입장이나 반응은 어때? 저희 아기는 3학년 때 그렇게 헤어졌으니까 애가 이 집에는 엄마랑 나랑 둘뿐이다. 엄마를 내가 지켜야 되라는 그런 강박관념이 너무 심하니까 3학년인데 무슨 앰뷸런스 소리가 났나? 근데 막 전기 코드를 뽑더니 엄마를 지켜야 된다고 막 이러더니 서서 소변을 보는 거예요. 서서.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. 엄마 지켜야 된다고, 엄마 지켜야 된다고 벌벌 떨면서. 그때 제가 처음으로 예, 아 이거 진짜 잘못했구나. 근데 어차피 뒤돌릴 수가 없으니까. 미안해. 나는 아, 발표도 진짜. 몰랐어. 아, 그렇구나. 진짜, 진짜요. 그런데 말을 못한 거가 이혼을 하고 남편이 암에 걸린 거예요. 아유, 세상에. 네, 그래서 병원에서 나가라고 할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 된 거예요. 그래서 말을 못했어요. 어떻게 될까 봐. 다행히도 남편이 좋아졌어요. 죽는다고 그랬는데 좋아졌어요. 건강해지셨구나. 건강해져서 예. 네. 다행이다. 얘기 들어보니까 골프도 치러 다니고 그러더라고요. 예. 네. 그래서 어우 잘 됐다. 그럼 내가 더 이상 누구의 눈을 보고 피하지 않고 몰래 소곤거리지 않고 자꾸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싫어요. 막 핑계대고 뭐하고 그게 너무 견디기가 힘들어서 막 공황장애도 그런 거야. 솔직하게 말을 못하니까. 그러다가 어떻게 우연하게 아 오늘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예, 그래서 나가서 이야기를 했죠. 솔직하게 했죠. 또 선생님한테 용기를 얻어서. 용기를 얻었어? 네, 솔직하게. 솔직의 상기. 예, 예. 그리고 제가 이제 숨긴 이유는 혼자 있다 그러면 선생님 제가 그렇게 남자가 따라요. 남자가 따라요. 저 따라요? 아니요, 이거 진짜 고민이에요. 오. 맨 처음에는 제 성격상 뭐 숨기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있다가 뭐 난 그냥 어우 저 뭐 이혼했어요 뭐 그러면 접근을 해요. 그래서 어우 막 이게 아는 사람의 남편분이고 막 이런데 네? 지금 이 밤에요? 나오라고요? 엉망이에요. 엉망이에요. 제가 사람을 다 제일 잘못 사귀었었나 봐요. 그 어린애들도 막 나오래 밤에 누나 뭐 난 다 책임질 수 있다고 뭐 책임 무슨 책임이야. 야 그럼 니네 엄마는 너 그러라고 키웠니? 엄마 입장이 생각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혼한 거를 많이 얘기를 못한 거예요. 무서워서 그게. 그래서 어우 막 이게 그 이혼보다 그게 더 힘들었어요. 아유, 근데 진짜. 이제 미니가 네. 앞으로 좋은 일 있었으면 좋겠네요. 저요. 그래 그냥, 빨리 빨리. 저는 그냥 소처럼 일만 할 거예요. 소처럼? 그게 편해요. 아 진짜. 그게 편해요. 전혀 몰랐어. 꽤 오랜 시간 방송했는데 전혀 몰랐어.